반갑습니다. 글로벌 탑 통합조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호주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탑 통합조에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통역으로 6개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탑센터 소속 대니엘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연 국장님. 안녕하세요. 고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재창으로 합니다. 모두 위치에서 큰 소리로 사원재창을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푸르른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주 사업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께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 먼저 결단 스피치와 활동 스피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피치해 주실 분을 모실 텐데요.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20대 영 리더죠. 네, 우리 조인혜 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탑센터에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조인혜입니다. 저의 전직은 원래는 바이럴 마케팅 회사에서 약 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했던 삶과는 좀 멀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달에 받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내가 행복하게 살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고, 주변에서 실제로 권고 사직을 당하고, 좀 이직을 강요받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이신 김민성 본부장님의 권유로 이제 애터미를 세미나를 들으면서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엄마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걱정도 되고 좀 염려했었는데요. 제품을 먼저 써보고 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에 모든 제품들이 애터미 제품으로 바뀌면서 해모임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잔병치레가 많고 몸이 자주 아픈 편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굉장히 자주 갔었고 많은 약들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해모임을 꾸준히 먹고 나서는 언제부턴가 약을 끊기 시작했고, 지금은 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모임으로 먼저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또한 제 피부도 굉장히 민감하고 트러블성 피부였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좀 맞지 않는 걸 사용하면 바로 얼굴에 뭐가 올라오는 편이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피부가 정말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 피부과 다니냐 할 정도로 피부가 정말 좋아지면서 또한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품으로 먼저 확신을 얻고 나니까 애터미 사업 비전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바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세미나에 나와서 이제 처음에 세미나를 들었을 때는 마케팅 플랜이 잘 들리지 않고 여러 이야기들이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 동영상들을 들으면서 또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케팅 플랜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이 애터미 사업이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쓰는 평생 쓰는 생필품을 가장 좋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내 항의로 가입된 모든 회원들이 쓰는 포인트도 다내 것이 된다는데, 이 일은 절대 안할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정말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는 10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제 나이는 만 27세인데, 33살, 7년 안에 임페리얼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도구로 삼아서 저만 잘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최종 꿈이자 또한 저의 비전입니다. 그 자리까지, 그 정상에 가는 날까지 열심으로 일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도 함께 성공의 자리에 있길 바라면서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인혜 사장님, 정말 직장 생활로서는 부자로 잘살수 없을 것 같아서 애터미를 알아보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뭐 10월에 팀장 직급을 넘어서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큰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포 사랑 탑센터 소속입니다. 이지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 산하, 애터미의 틴커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활동 스피치를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활동 스피치에 앞서서 저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30살이고요. 애터미를 하기 이전에는 피부관리샵에서 체형교정관리사 실장으로만 8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 친구로부터 이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의 비전에 있는 이 애터미를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열정적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제가 앞으로 발표와 활동 스피치를 토대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제 활동 스피치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투두리스트라고 해서 다음 날에 있을 일일 계획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작성을 해서요, 그날 그 다음 날에 무엇을 할지 그리고 누구와 미팅을 할지, 예, 그거를 매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전날 밤에 다음 날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고요. 필수적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 거는 본사 세미나와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주관하시는 미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팀 라인 미팅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먼저 적어 놓고요. 그리고 제품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전달된 사람들이 잘 쓰고 있는지를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를 미리 적어 놓고 전화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은 바로 체크를 하고요. 하지 못했으면은 X 표시로 다음 날에 계획할 걸또 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일을 계획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를 미리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는 그날 일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들을 다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과 상담한 거를 하나하나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적어 놓다 보면은 다음날에 또 일일 계획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의 기억력을 믿는 거를 금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눈으로 보이는 메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미팅 참석인데요. 미팅 참석을 통해서 제품 공고도 하게 되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과도 체험을 하면서 애용템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명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을 또 습득하면서 나를 채울 수 있고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바로 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매주 월요일마다 라인 미팅을 통해서 팀의 결속력을 다지고, 한 달에 2회씩 오프라인으로 라인 미팅을 통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스폰서님들과 또한번 개별 미팅을 통해서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바로 스폰서님들과 함께하는 상담인데요. 스폰서님 상담을 통해서 10인 10색, 네, 10사람이 다 10가지 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속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소비자분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해서 또 한번 상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30대부터 70대까지, 네, 굉장히 연령층이 다양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들과 함께 상담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40대 분들께는 저희는 이제 어플이나 자료 활용을 해서 체험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50대에서 70대 분들은 스마트폰이 어색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을 항상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서 필수 참석하셔야 되는 스케줄들을 뽑아드리고 그 간단 명료한 제품 설명, 네, 성분에 대한 것보다 효능과 네, 이제 제품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회사 소개와 마케팅 플랜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품 체험을 해서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A코어를 하고 있었던 거고 성공의 8단계를 행동하고 있던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네, 이번 연도 11월 저의 목표는 샤론로즈 마스터를 목표로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과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은 팀장님께서 A코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2022년도에 반드시 샤론로즈 마스터에 승급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김연화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연화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산탑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연화입니다. 저희 전직은 태양광 제조업을 13년 하였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2018년 3월에 제조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몇 개월 쉬고 있는 동안 지인이 소개로 또 2018년 8월에 옷가게를 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가게 운영을 멈춰 있다가 2021년 1월부터 조심스럽게 운영을 시작하는 중에 저희 스폰서이신 이서연 팀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글로벌화로 시장 확대하며 상생 추구하는 애터미 문화, 소비자 중심이 글로벌 판매 유통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애터미 나이 사업이 나이 후반생 인생을 전부 바꿔놓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이 노후를 설계하면서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스폰서님 안내대로 시스템 속에서 들어와서 배우고 실천하면서 2020년 12월 2차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였고 오토 세일즈를 하면서 나이 좌우 파트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상위 스폰서이신 이영수 본부장님, 장하영 국장님, 이서연 팀장님 안내대로 1년 반 동안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하루 24시간을 잘 활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우측 파트너이신 최강태 사장님은 지난 12월 2차에 판매사를 마치고 이번 4월 1차에도 함께 판매사 유지를 하였으며 우측 파트너이신 한병수 사장님도 4월 1차에 판매사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스폰서, 나 파트너의 재심 합력으로 함께 이루어낸 기적들이고 초기 3개월 목표대로 방향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실들입니다. 상위 스폰서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좌측에도 4월 2차부터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미 판매사 프로모션에 도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회원님들과 함께 뛰면서 꼭 도전에 성공해 낼 것입니다. 애터미는 직급을 도전하는 게 나의 꿈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7월 1차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일하는 자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실천에 옮기면 다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탑 사장님들도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연아 사장님께서는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 손 붙들고 지금 사업을 너무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7월 상반기에 또 팀장 승급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도네시아입니다. 보고르 탑 소속인데요. 우리 제시카 나타니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Yes. Ya, halo. Ya. Ya, halo Atomian semua. Annyeonghaseyo. Perkenalkan saya Jessica Nathaniel, Diamond Master dari Indonesia.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보고르 탑 소속 다이아몬드 마스터 제시카 나타니엘이라고 합니다. Terima kasih atas kesempatan speech yang diberikan kepada saya. Speech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saya mengenal Atom itu sejak Desember 2018 dan yang memperkenalkan adalah mama saya sendiri. 저는 2018년 12월에 엔젤리나 국장님, 저희 어머니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Awal mulanya saya yang melarang mama saya untuk menjalankan bisnis Atomi karena menurut saya bisnis MLM itu bukan usaha yang bagus dan kebanyakan malah merugikan. 처음에는 어머니가 애터미를 하시는 거 많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는 좋은 사업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Tapi ketika saya melihat penghasilan mama meningkat di Atopi, bahkan saat COVID, dan juga saya melihat kualitas dari produk-produk Atomi yang luar biasa, contohnya seperti Hemohim, di mana tangan papa saya yang 12 tahun kesemutan dan kebas karena stroke, akhirnya sembuh dalam waktu 3 bulan. Minum rutin Hemohim dan juga produk skincare yang membuat saya tertarik yaitu ketika terjadi perubahan di wajah mama saya yang terlihat semakin cerah dan terlihat awet muda.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서 저희 어머니의 수입이 자꾸 늘어나는 거 정말 신기하다고 봅니다. 제품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저희 어머니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의 건강도 해모임 때문에 많이 좋아집니다. Hal inilah yang membuat saya mau terjun di bisnis Atomi karena peluang bisnisnya dan produknya yang benar-benar terbukti bagus. Dan itu saya buktikan buktikan sendiri dengan saya minum Hemohim untuk kesehatan saya dan mengganti semua skincare dan juga makeup saya dengan Atomi. 애터미 사업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고 제품이 정말 좋다고 믿게 돼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Nah, menjalankan bisnis Atomi ini ternyata tidak mudah ya, terutama mengajak generasi milenial seperti saya, yaitu umur 20-an, untuk mau terjun di bisnis Atomi. Karena kebanyakan dari mereka itu ingin penghasilan yang instan atau mereka sudah puas dengan pekerjaan mereka saat ini. Mereka belum juga memikirkan perlu memperoleh passive income. Karena masa pensiun di mata mereka masih sangat lama.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MZ 세대 같은 젊은 세대가 애터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 대부분이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도 빠른 성공을 요구해요. 또한 대부분 연금성 소득을 가질만한 급박감도 없고 노후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Jadi saya sempat merasa putus asa dan ingin menyerah di Atomi. Tapi ketika sahabat saya yang selama satu tahun saya ajak akhirnya mau join juga di Atomi, itu membuat saya sadar bahwa rajin dan sabar menerapkan 8 core itu sangat penting.
Selain itu, orang tua saya yang terus memotivasi saya untuk terus berjuang di Atomi dan meyakinkan saya bahwa Atomi ini sangat menjanjikan bagi masa depan saya. Sehingga saya pun yakin bahwa saya bisa sukses di Atomi. 친구들이 애터미를 안 한다고 해서 애터미 사업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초짜 다녔던 친구가 애터미의 회원이 돼서 애터미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코아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항상 응원을 해주셔서 저를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 믿습니다. Kedepannya saya akan terus semangat dan berjuang lebih lagi bersama tim saya untuk bisa meraih mimpi-mimpi kami bersama. Sekian sharing saya. Atomi, ayo, ayo, bisa. 저는 저의 꿈을 또한 저의 파트너의 꿈을 모두 이루기 위하여 제 파트너와 이 사업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터미, 아이오, 아이오, 비사. 감사합니다. 네, 제시카 나타니엘 사장님. 네,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애터미를 통해서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승급 도전 및 달성 스피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승급을 하시고 또 승급 계획을 앞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초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 남이선 샤로노즈 마스터님을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뉴 샤론로즈 마스터 남이선입니다. 예, 저는 올해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다시 연결을 하시겠어요? 네. 됐죠? 네. 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고요.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한경화 김도엽 본부장님으로부터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품 만족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도 하나씩 마트 체인지를 하면서 줌 미팅에 꾸준히 참석하게 되었고요. 제품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샤론노즈 마스터라는 직급에 도전하며 4월 전반월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전 이곳에서 제가 세일즈 마스터 남이선으로 스피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뒤 7개월 뒤 제가 샤론노즈 마스터가 되어 이곳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한 처음은 좋은 제품을 잘 알려서 노동 수익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저에게 큰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20년 가까이 아팠던 남편을 간호하며 밤낮으로 일을 하신 친정엄마의 남은 노후를 제가 꼭 책임져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강의 중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부모님께 용돈 말고 생활비를 드리라고. 정말 제가 이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이제 혼자 되신 친정엄마의 엄마에게 월 300만 원 생활비를 드리고 즐기지 못했던 인생을 이제 딸 믿고 정말 즐기며 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꼭 엄마를 뵈러 갑니다. 앙상하게 말라있는 엄마의 종아리를 보면서 또 다짐하고 목표하고 돌아옵니다. 확신이 없던 제 꿈은 이제 애터미에서 가능해져 가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도 꿈과 목표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애터미에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저처럼 해왔듯이 저는 지금처럼 해왔듯이 스폰서님의 말에 따를 것이고요. 하지 못하는 일에 고민하지 않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스타마스터가 돼서 더 멋진 승급 스피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업 번창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드림팀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남이선 국장님, 네, 국장으로 또 승급을 하셨고, 네, 내년에는 또
또 스타마스타까지 또 승급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말 반드시 이루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탑 소속입니다. 우리 김정희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탑센터 유준석 본부장님 산하에 이번에 그 4월에 팀장이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예, 제 전직은 삼성전자에서 비서로 근무했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어학원에서 초중고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었습니다. 현직은 보험 보장 분석 업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10년이 당겨졌다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새로 생기고 또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는 과연 전망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고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 그런 소득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는 애터미가 플랫폼화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던 것과 너무 일맥상통하였기 때문에 금방 하겠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써봤을 때는 굉장히 품질이 좋았고 또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착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원서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곳에 우리 파트너가 또 생겨서 또 전 세계로 또 사업을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4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됐고 1년에 한 직급씩 우리 성장하자라고 우리 본부장님께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1년에 한 직급씩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하신 우리 김정희 사장님. 네, 정말 그 직업이 너무나도 불안정하죠, 미래가. 네,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신 것 같으신데요. 우리 김정희, 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또 한 직급씩 반드시 성취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클랜드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클랜드 탑센터 소속이죠. 우리 구성모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애터미 사업을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하고 있는 구성모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영어 학원을 약 10여 년 운영하였고 개인적인 신앙과 뜻이 있어서 유럽 체코에서 약 2년간 평신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였고 2006년 5월에 이곳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현재까지 16년간 살면서 영어 교육 관련 사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국 땅에 와서 현지인들과 부딪히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온 이곳에서 약 5년 만에 집도 사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는데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뉴질랜드 국경이 봉쇄되었고 더 이상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서 매출이 과거보다 85%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경에 애터미를 이곳에서 건강식품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과거 96년 A사를 접해본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별 거부감 없이 한편으로는 친숙하게 애터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지금에는 뉴질랜드에 론칭되어 있는 제품을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그 제품력과 가격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운데 참 매력을 느꼈던 것은 프로폴리스 치약이었습니다. 치아 마모가 좀 심한 저는 A사에서 나온 치약만 거의 26년간 사용해 왔었습니다. 프로폴리스 치약을 접해들면서
이 치약을 사용해도 내 이가 시리지 않고 불편함이 없다면 진짜 애터미 제품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가 시리지 않고 잇몸도 건강해지고 입안도 더욱 개운하고 사용 후 칫솔도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야, 이 제품 대단한데? 라고 혼자 놀라면서 또 이 천연 항생제인데다가 입안에 세균도 없애주고 칫솔에 있는 세균까지 없애주니까 입속이 더욱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답니다.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이 사업의 시작은 바로 첫 번째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하나 둘씩 바꿔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용되는 생활 필수품을 모두 바꿨고요. 그리고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의 건강 보조식품을 매일 먹으면서 건강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내 몸과 마음을 실으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재심 합력의 원천이 되는 바이너리 보상 플랜, 글로벌 원마케팅, 무한 단계, 무한 공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오니까요. 회원들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사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또한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와 파트너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업이 서로 도와줄까요?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들은 스시샵을 많이 하십니다. 서로가 가격 경쟁으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역마다 여러 개가 생겨서 정말 서로 눈치 보며 살벌하게 운영한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서로 도와줘야 하는 재심 합력의 사업이라 더욱 좋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애터미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언젠가는 나와 함께할 파트너가 생길 건데 그럼 그들과 어떻게 해서 조직을 꾸려나갈지 나름 생각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이 사업하고자 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의 좌우측에 나오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홈미팅, 개인미팅, 그룹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저와 같은 리더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에 도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달성했습니다. 재심 합력의 결과라고 그 시스템의 도움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업임을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해서 저는 좌우측 파트너 사장님을 세미 세일즈 달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저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 올해 하반기로 다이아몬드 마스터, 2024년 샤론 로즈, 2025년 스타 마스터가 되어서 27년에는 로얄 클럽에 입성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9개의 교회를 세우고 또 90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또 900명의 보아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2030년에 임페리얼까지는 아마 떠밀려갈 것 같습니다. 뒤에서 자꾸 밀어 올릴 것 같아요. 대신 합력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직 초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벌 탑 미팅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성공하시고 시간과 노동과 돈에 얽매여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전해주실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성모 사장님께서는 정말 아주 계획대로 정석대로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멋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는데요.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애터미에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시 멋진 성공자로 우뚝 서셨어요. 네, 너무나도 뵐 때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변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피치가 다들 열정적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제시카를 만난 지가 4, 5년? 4, 5년 됐나요?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시카는 집에서 제가 만났는 것 같아요. 엄청 커버렸네요. 벌써 아주 오래 썼는데 5년이 지나서 벌써. 근데 팀장까지 오셨네. 제시카 바카바르. 또 우리 남희승 국장님이 초창기에 시작할 때부터 센터에 오셔가지고 미팅을 이렇게 자주 하는 걸 봤어요. 볼 때마다 판매사 도전해야지 이랬는데 판매사 가고 팀장도 가보라고 그랬더니 팀장도 가버렸고 국장도 도전 한번 해 이랬더니 국장 가버렸고 1년 2개월 만에 새 직급이나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르게 본인이 부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니까 미팅을 거의 그 센터에 와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일주일에 와서 스폰서랑 미팅했는 것 같아요. 스폰서는 서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희승 국장님은 강주에 계시는데 미팅을 강주로 가서 하든지 서울로 가서 하든지 대체로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분들은 꼭 센터에 와서 미팅을 했거든요. 센터에 와서. 그러니까 파트너가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처음에는 리크루팅 할 때 가서 리크루팅 했지만 그 다음부터 미팅은 전부 다 센터에서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 때마다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애터미를 시작해가지고 거의 6층 분당 탑센터 6층에서 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항상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라미선 위의 스폰서님이 우리 김대혁 본부장이 제대로 센터로 안내하고 항상 센터에서 모든 미팅을 소관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빨리 가고 또 옆에 지나면서 저는 앉아서 남희순 국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긴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보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고 스폰서와 상의해서 직업을 이렇게 빠른 직급을 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 집에서 상위는 마이를 딱 입고 하위는 반바지 입고 이렇게 앉아서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걸 좀 빨리 좀 벗어 던지고 센터로 모여서 하는 사업이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 재심한적하는 사업을 아직도 코로나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다들 안주하시면 올해도 여러분들이 사업이 많이 저조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탑센터 화면도 센터를 비추고 있고 우리 오리역 탑에도 지금 몇 분 앉아 계시네요. 오리역 탑에도 센터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글로벌 통화조회든지 매일매일 스폰서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그만큼 완화가 됐고 빨리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빨리 변화를 하셔서 빨리 센터로 다시 모두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리더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진짜 나오기 싫어. 제가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센터를 계속 지켰는데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아예 그냥 3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 느려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왕왕센터도 지금 센터를 비치고 있네요. 우리 싱갈탑에도 센터장이 나와갖고 계시는 것 같고 서초탑에도 누군가 센터에 있는 것 같고 답은 빨리 제자리를 잡는 사람이 올해 세미세일즈도 나왔는데 세미세일즈를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끔 세미세일즈가 되면 지금 현재 팀장님들은 웬만한 오토팜 회사가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의해서 파트너들도 오토팜 회사가 쉽고 빠르게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 아침 시작을 놓치고 있다. 아침 시작을 놓치고 있으니까 사업이 무진장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 내 산하에 과연 세미세일즈가 몇 명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양한 세일즈 세미세일즈가 아니고 내 파트너가 좌우에 세미세일즈가 최하 한 명씩은 만들어내야 되고 또 그 세미의 세미를 또 만들어내야 되고 4월 2회차 세미세일즈가 시작되고 제가 알기로는 애터미 본사 매출이 더블로 뛰었는데 과연 나는 나의 매출은 더블로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아이디 들어가서 한번 다 찢어보세요. 4월 1차 이전과 4월 1차와 내 산하의 매출이 배 이상 뛰었는가. 만약에 배 이상 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상위 스폰서들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놀고 먹어도 놀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각자는 어떻게? 나도 빨리 성장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나부터 빨리 센터로 활용을 해서 내가 센터에 나오면 내 파트너도 나올 것이고 내가 센터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내 스폰서도 같이 함께 나올 거고 모였다가 헤어지는 사업이에요. 어떤 팀이 잘 모이냐 어떤 날에 누가 얼마만큼 모으냐 사업이 이렇게 하는 사업을 다들 집에서 개인이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센터에서도 물론 보시면 어떤 그룹은 소그룹으로 어떤 그룹은 큰 그룹으로 미팅을 해나가는데도 테이블 두 개씩 세 개씩 잡고 애프터 미팅하고 있는데 어떤 팀들은 세 명, 두 명 앉아서 있고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그룹은 같이 뭉쳐서 해야 되고 큰 그룹은 따로따로 해야 되고 내가 작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옆에 붙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두 명, 세 명이 있다고 센터를 출입 안 하고 밖에서 따로따로 가면
끊임없이 두 명, 세 명이에요. 내가 두 명, 세 명이고 또 내 파트너가 또 거기서 두 명, 세 명이고 10명, 20명, 30명. 저는 그 모이는 거를 시스템에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앉아 있냐 그걸 되게 중요시했어요. 만약에 센터에 일요일 날 부업과 세미나에 10명이 앉았다. 그러면 20명으로 늘려야겠다. 원데이 석세스에 20명이 앉아 있겠다. 20명이 넘어가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20명까지 앉히기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각자가 센터에서 매일매일 많이 많이 모이면 하는 얘기도 많고 듣는 얘기도 많을 거고 본인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내가 센터 세미나에 몇 명 앉히고 그거를 원데이 세미나에 앉히고 원데이 세미나에서 석세스 세미나로 앉히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고요. 센터에서 사업 설명이 들으면 반드시 원데이에 초대를 하고 원데이에 초대가 끝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석세스까지 안내를 하고 석세스까지 안내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생각, 마인드 이걸 판단하고 후원을 더 해야 되냐, 집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석세스까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갑자기 석세스로 신규를 초대한다. 물론 보여주기는 하겠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원데이에 가도 기본적인 초기 사업자에 맞춰서 사업 설명을 하게 되죠. 이왕이면 센터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원데이로 안내하고 원데이를 거친 사람이 석세스로 가면 거의 사업자가 되지 않나. 저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 일주일에 시스템 안내를 한다 그러면 시스템에 일주일 스케줄을 딱 펴놓고 본인이 어떠한 요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 하루만 참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뭐 참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월, 목, 일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참석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맞게끔 반드시 애프터가 끝나면 시스템으로 안내하는데 월에서 일요일까지 시스템을 적어놓고 본인 스스로가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딱 집어넣고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게끔 이렇게 안내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내해놓고 나는 안 나와. 내가 나오는 게 들락날락해. 그러면 사업이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밖에서 리크루팅 해가지고 만나서 안내를 할 때는 애템 비전과 보상 플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시스템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나올 수 있게끔 본인에 맞게끔 나올 수 있게끔 안내까지 하는 것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꼭 그냥 애터미가 좋아, 애터미가 제품 좋아, 싸고 좋아,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 반드시 시스템 안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센터 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또 센터에는 센터를 해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활용을 얼마만큼 하냐 여기에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센터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투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이 센터에 적극적으로 내 집처럼 내 사무실처럼 밀고 닦고 치우고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동탑에 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보면 센터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둘이서 열심히 장갑 지키고 청소하더라고. 청소 왜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해? 아이고 파트너들 오기 전에 청소를 다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30분 일찍 가거든요. 그러면 두 분 리더가 고무장갑 끼고 그렇게 열심히 치우더라고. 파트너 들어오기 전에 깨끗이 치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이 기분 좋아라고. 그리고 우리 탑그룹은 모든 시스템을 어떤 그룹보다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활용하시고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 파트너와 함께 참석하고 그래야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팀워크가 되어야 도전도 하고 그 도전의 결과가 크게 크게 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내일 또 늦어도 10시까지는 출근하면 될 것 같아요. 10시까지 출근해서 여러분들 파트너들하고 많은 소통 소통이 막히면 사업은 절대로 안 돼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 센터, 지금 센터는 모든 센터는 전부 오픈이 되어 있고 다 나올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시스템에서 사업처럼 만들고 이렇게 꼭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변하자.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내가 변하자. 나부터. 오늘 여기 307명이 지금 참석했는데 모두 아침에 출근해서 스폰서 상담, 파트너와 상담 이렇게 상담해 나가시는 사업자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 메시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서 이제는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센터에 출근하시고 그리고 변화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사업 속도를 내라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변인성 로얄 마스터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